네, 저희 주식회사 에스멜리는 휴대용 열 헤어롤이라는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여. 아, 다시 정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품 얘기를 하고. 네, 저희 에스멜리는 휴대용 열 헤어롤 지로. 아, 근데 여기 저희 제품 이름이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죠. 아, 그렇죠. 상관없어요? 아, 안 된다는 데가 많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스멜린 공동대표 신아영입니다. 네, 저희 에스멜린은 휴대용 열 헤어롤 지롤이란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롤은 기존의 헤어롤의 휴대성과 고데기의 기능성을 결합한 휴대용 열 헤어롤입니다. 저희 지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다시피 여기 USB 잭으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4분 정도 충전하신 후에 USB 잭을 빼시고 앞머리에 착용하시면 1분 만에 앞머리에 볼륨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앞머리를 자르게 되었는데요. 앞머리를 자르고 앞머리 볼륨감에 상당히 예민했기 때문에 항상 밖에서 이런 찍찍 헤어롤을 말고 다녔습니다.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볼륨감에 정말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보통 이런 찍찍 헤어롤을 말고 다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찍찍 헤어롤은 그냥 플라스틱이고 발열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30분 넘게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저거 뭐지? 아니, 뭐지요? 뭐지? 뭐죠? 뭐지요? 뭐지?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겠군. 저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아는 오빠들에게 너 무슨 포청천이야, 여기가 무슨 미용실이냐, 당당, 이렇게 당장 머리카락을 치워라, 뭐 이런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저는 이제 앞머리 볼륨감을 유지해야겠고, 하지만 밖에서는 이제 고데기나 쓰는 게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저희 제품인 휴대용 열 헤어롤 지로를 출시하는데요. 보시다시피 USB 잭으로 헤어롤 꽂게 되면 헤어롤이 발열됩니다. 발열과 동시에 4분 정도 지나면 소등되고요. 발열이 완료된 헤어롤을 찍찍 헤어롤과 같은 방식으로 앞머리에 말고 집게로 꽂으면 외부에서도 1분 만에 앞머리에 볼륨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헤어롤에 비해서 발열 기능으로 상당히 빠른 시간에 앞머리 아름다운 볼륨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이제 제조업이고 아이디어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대해서 미리 출시하기 전에 모방 제품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 중에 있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방 제품과는 또 다른 훨씬 더 고급진 그런 디자인과 품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따라한다고 해서 원조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조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취업을 했던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금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창업 경진대회를 다 다녔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시랩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어서 여기 입주 공간도 얻고 기술적 자문도 받고 거기다가 이제 삼성과 대구시에서 합작한 펀드의 투자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자금적 어려움과 그리고 기술적 어려움까지 동시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 휴대용 열 헤어롤 지롤에 대해서 대만, 일본, 중국 등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차후 휴대용 열 헤어롤의 2차 버전, 배터리 내장형 헤어롤 출시를 통하여 저희 제품을 좀더 시장에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제품과 새로운 제품, 여러 가지 휴대용 미용 제품을 출시하여 새로운 휴대용 미용 제품 시장의 새로운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설수 있을 거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끝에 좀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휴대용 미용 시장 미용 휴대용 미용기기 시장에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휴대용 미용기기 시장에 선두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